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별 가가미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. 여기 별 가가미가 조금씩 이렇게 까매지더니 자꾸 무르네요. 이 상태로 뒀다가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. 분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가습이 일어난 것 같아요. 아이고, 제가 또 이렇게 너무 큰 분에 심어줬나 봐요. 그리고 안 털고 심어줬던 것 같아요, 그때. 흙이 뭐 밭흙 같은 거라서, 아이고, 뿌리는 조금 발달했는데 분이 너무 컸네요. 그리고 뿌리는 그래도 화분에서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요. 아이고 아이고, 분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리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면서 앞으로 번져가는 이런 형태의 식물인 것 같아요. 가습이니까 제가 한번 야생화 흙에 심어두고 살수 있는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. 아닌가요? 그냥 이 흙에 다시 심어줄까요? 고민되네요. 흙이 좀 괜찮기는 한것 같은데 좀 제가 너무 물을 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작은 화분에 이렇게 딱 심어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든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로 건드리지 않고 털지 않고 심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요. 배수층은 뭐 화분이 워낙 작아서 그냥 요 야생화 흙으로. 너무너무 배수가 잘될것 같은데요, 이렇게 심어주면.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과습으로 이제 안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유 참, 이 아이는 또 제가 과습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. 얘는 좀 아픈 애니까 털지 않고 흙을 다 털지 않고 그냥 심어주었습니다. 근데 그냥 흙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밭흙 같아요. 이 까만 그 배양토가 아니라 밭흙이기 때문에 얘가 좀 제가 물 조절만 잘 해주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과습이 안 되게 통풍이 잘 되게 야생화 흙에 심어줬기 때문에 잘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별 가감이 이렇게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 심어줬고요. 이거 과습이라서 아마 이 흙에서는 워낙에 물 빠짐이 좋은 흙이라서요.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고민은 분명 과습이라 까맣게 죽은 건데 지금 물을 줘야 하는지 주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조금 제가 헷갈리네요. 보통 이제 배우기로는 분갈이를 해주고 한 3, 4일 동안은 물을 계속 주고 이틀에 한 번씩으로 가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요렇게 가라 요렇게 제가 때 배웠거든요. 근데 지금 얘가 과습인데 물을 줘야 할까요? 잘 모르겠네요. 그럼 오늘은 별 가감이 과습으로 다시 한번 분갈이 해줬고요. 제가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